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경제 프로 시즌 때 경제 프로입니다. 오늘 섭외한 프로는 아시아 넘버 원이죠. 한국에서 가장 멀리 나가고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보내는 네, 안녕하세요. 장타 선수 겸 KPJ 프로 홍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장타 대회를 전문으로 이제 저는 시합을 뛰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Like I said, we got what we wanted. Like he just broke the shaft over his back. Yeah, he just broke. These numbers are very easy. Bryce for playing at 389. Justin. 이제 뭐 시상 내역은 2021년도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멀리 친 선수상으로 트로피 하나 받아왔습니다. 거리가 다가 아니다. 제가 많이 듣던 말인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리로는 앉을 자신이 있지만 스쿼드 300만을 탈 거란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요. 네, 아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보기로 아이언 거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일단 오늘 그거 기대해보고 파3가 일단 4개잖아요. 거리로 접은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거리로 지면은 아무래도 흔히 말씀하시는 아 힘이 들어간다가 되니까 힘을 잔뜩 들어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처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데 뭐 제가 유치원생이고요. 뭐 성인이죠 뭐. 이 홀은 저도 올릴 수 있어요. 290m, 295. 나도 할만하다 이건. 야. 아, 76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오늘은 또박또박이야 오늘은. 나 뭐 치지? 야, 바람 있으니까. 아니야. 너 1번 아이언이죠? 그렇죠. 현준이 형 우드 대신 지는 1번 아이언. 우와, 굿샷이래. 70, 와. 아니야, 드라이브 칠걸 그랬어. 내가 봐도 형 드라이버로는 저거 조절 못했어요. 어프로치 감을 생각보다 빨리 잡았네. 여기서 이제 투어 프로의 힘을 좀 보여줘 볼게요. 26이면은 바로 컨시드. 못하면 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야, 차이가 너무. 요즘에 어프로치 또 계속 잘 되어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뱉은 말이었는데 역시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공 하나 보내도 공 하나 어디로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 됐네. 됐네. 어, 예상 바뀐다. 현준이 형이 퍼트 잘한다. 와. 아, 어쩐지 퍼터 연습을 안 한 이유가 있었네. 아, 해도 똑같아. 이 홀에서 좀 차이가 나겠네요. 저는 안 올라가고, 형은 올라가고. 아, 나도 한가운데 치고 싶은데. 아, 공에 힘이 없어요. 아, 되게 공에 힘없이 가. 안 올라가겠다. 44. 아, 조금 세게 칠걸. 컨트롤 쳤는데. 원래 제가 치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45인치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거리가 그 정도만 나갔죠. 오케이. 이게 제가 평소에는 하지 않는 공략인데 뒤에서 먼저 붙이는 그런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평소에 당하던 공략인데. 이 정도면 약간 압박을 줄 수 있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이거지. 먼저 갖다 붙이기.
장타다. 아, 퍼터도 멀리 나가네. 먼저 치고 나갑니다, 형. 예. 팝5. 460. 이거 그거랬나? 응? 롱기? 아, 막. 맞네. 좁은데? 이 홀은 형이 저보다 많이 나가면은 멀리 건 있어요. 마냥 쉽진 않습니다. 오케이, 확인. 아, 그거는 뭐 그냥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화에 보내놨고. 아니, 많이는 보내겠는데. 아, 76이면은. 아... 많이는 보내겠는데. 와, 멀리 갔네. 아니, 멀리 간 건 둘째 치고 저 날아가는 도중에 제공이 보였거든요. 와, 참네. 50m밖에 차이 안 나네. 너무 오늘 전략은 뒤에서 붙이기니까요, 형. 내가 잘 안 하는 건데. 아, 형까지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아이. 아우, 거리 정확해. 네, 그린이 평평해서 올리기만 하면요, 이길 찬스예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설마 58도 아니죠? 아니야, 52도지. 52도? 아, 근데 내가 얼마 쳐야 되는지는 몰라서. 아, 올라갔어. 아, 올라갔어. 어. 지금 이게 맞아요. 아, 짧아. 아. 아, 퍼터가 멀리 안 가네. 퍼터는 좀 단타네. 어, 기회가 왔어. 어우. 아. 아, 세월 연달아 뻗으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아니에요. 오르막에 맞바람? 제가 봤을 때 81 치면 되겠다. 다 때려야 81? 조금만 힘 주면 돼요. 네? 뭘 다 때려 이거 81은 조금만 치면 돼. 80 근처 나왔나요? 아, 잠깐만, 78. 오늘 기계가 좀 잘못됐네. 현준이 형이 쳐놔가지고 좀 센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설마 백스핀 먹여가지고 세우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안 가겠다. 짧겠다. 와우. 와, 씨. 아, 짧다. 백스핀이 3000이 나왔는데. 아, 왜 자꾸 내가 먼저 쳐. 원래 평소 같았으면 드라이버 치고 제가 되게 생각할 시간이 많거든요. 오늘은 바로 쳐야 돼가지고 힘드네요. 그냥 여기서 저 먼저 호랑 펴도 돼요? 예. 오케이. 근데 어프로치 또 자신 있거든. 야, 이게 진짜 들어가. 뭐야?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 가끔. 아니, 시작은 가끔인데 지금. 당황스럽죠. 그것도 일단 그냥 뱉고 본 말이에요. 아하.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니, 버디 쳤는데 왜 이래? 나이스 버디. 아, 좋아. 잘하고 있어요, 형. 5언더 나 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였지? 형 3언더? 이게 오히려 정상인 것 같아. 오늘 스피드로는 안 날 것 같은데.
아까 행준이 형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맞아? 어, 그치. 이렇게 형 들어가네? 어, 딱 그렇게 들어가지. 오케이. 좋은 건 다 따라해야지, 오케이. 아유. 0.1 오르고 벙커 빠졌네. 야, 아니야. 백스핀이 많았어요? 너무 백스핀 많았어. 아, 이 벙커 저 벙커. 벙커 하나씩 다 빠뜨려 보네, 우리. 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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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파, 아파구나. 아, 나 너야 아파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리막 살짝 있습니다. 스톱. 아, 속도 거리는 잘 맞추네요. 아, 짧을 줄 알았는데. 얘는 몇 발 안 쳐봤다 그래가지고. 343, 오케이. 나도 잘 맞으면 올라가. 좋아, 해볼만해. 어, 코스 진짜 잘 골랐다. 어, 그걸 피해서 세게. 이렇게? 어. 오른발을 내밀고 그립을 잡고. 아, 와우. 와우. 벙커 보고 드롤 쳤는데 벙커로 바로 가는 느낌인데요? 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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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나가죠? 우글이는 올라갔다. 야, 볼스핀은 내가 더 빨랐는데, 7이나 빨랐는데. 아, 훨씬 빠르죠. 형은 백스핀이 많아서 바로 서는 거고. 여기 약간 왼쪽이 좋아요. 한 30 떨어뜨린다는 느낌을 쳐봐요, 30. 30? 오, 나이스. 그래도 오킹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오케이는 아니잖아요. 나 오케이 될 줄 몰랐는데. 감을 빨리 줘봐. 전 넣을게요. 예. 이게 똑바로 치면 들어갈 것 같아서. 아, 똑바로 안 갔다. 안 돼. 넣으려고 너무 세게 쳤어. 어. 장타. 저희 좀 뻗다 좀 합니다. 원래 하셨어요. 이게 지금 공 반컵? 아니, 홀컵. 한 개. 허. 허. 아, 맞네. 홀컵 한 개 맞네. 제가 지금 끝나갔어. 끝. 나 파슬이 제일 어려운데? 파슬이 네홀 이길 거라 그랬거든요. 아. 아. 몇을 쳐야 되는지를 몰라서. 바람은 형 저거 거의 안 봐도 돼요. 175? 9번이에요? 8번인데요? 내가 드라이버는 저도 아이언은 비슷하게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8번. 아이언도 못 따라오게 해야 되나? 아니, 거리는 드라이버만 내야겠어요.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네, 아이언은. 아이언은 정확도가 중요한데, 아, 세게 치니까 정확도가 떨어져. 형 치는 걸 봐서 그런지 자꾸 힘이 빠지더라고요. 어, 이거 어떻게 쳐야 돼? 형 이거 22m. 22? 왜? 저 높이 거의 두 배 보면 딱 맞거든요. 아. 설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에이. 오케이. 아, 컷이 안 났네. 오케이. 이런 것도 제가 처리할게요, 형. 근처도 안 가고.
우측 끝? 오. 와우. 오. 야. 근데 형 1.5m에서 저 정도면 다 알아요. 치는 스크린 치는 사람. 나 스크린 안 치더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형 장타 대회 나갈 때 선수들 드라이버 엄청 많이 갖고 다니는데. 네. 형 몇 개씩 갖고 다녀요? 헤드는 8개. 헤드 8개? 어, 헤드 8개. 샤프트는 꽂혀 있는 거랑 여분 샤프트 해서 11개. 11개요? 가방에 다 드라이버만? 드라이버랑 웨지만. 몸풀 때는 웨지? 그렇죠. 와. 형 저기 설마 해저드 넘길 거예요? 해저드가 있어? 저 파란 거. 아. 넘길 거예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이거 내가 하던 공약인데 이거. 아이씨. 넘어갔네요. 평소에 저랑 같이 쳤던 다른 프로들 심정으로 저기 저 조던 페어웨이를 공략 한번 해볼게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저걸 넘기는 건. 어. 그치? 오늘은 또박또박. 아 진짜 안 나왔다 씨. 50m 차이 나네. 또 50이야? 잘 봐요 형. 뒤에서 붙이는 거 보여줄게요 제가. 뒤에서도 붙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줄게요. 잘 봐, 잘 봐. 핀으로 가고 있어 지금.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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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좀 더 와야지. 그럼 내가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뒤에서 붙이면 앞에서 못 붙이는 거. 몇 번이에요? 7번. 7번? 와, 탄도 진짜 높다. 봐, 앞에서도 못 붙이잖아. 똑바로 아니면 왼쪽 끝? 방컵? 와, 방향은 좋다. 아, 이거 이겼다. 형, 퍼터 줘요. 이거 현준이 형 퍼터 그립 이거. 이거 이런 거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야? 일단은 그립이 없죠. 자체요. 근데 그립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립 표면을 해주는 게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랑 위에랑 느낌이 아예 다르고. 괜히 이거 쳐서 들어간 것 같아. 오케이. 형 같이 이그래요 여기? 예. 오. 아니 형은 또 혼자 이걸 하면 외로울까 봐. 나는 힘들게 쳤는데 이걸 해요 이러고 이걸 하면. 152의 뒷바람. 9번? 피칭? 피칭. 피칭? 아니 9,500원. 스핀이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 하네요. 아니 나도 스핀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9번. 예, 현준이 형 따라 클럽을 잡으니까 힘만 들어가. 아 짧아. 오. 잘 쳤다. 그만! 야! 어, 형 이러면은 아유 또 이거 업체가 들어가나? 아니야 들어간 반칙이야. 아 어떻게 반칙 한번 해야겠다. 야. 아 아깝다. 이야. 오. 어, 아 그치. 아 씨 원업밖에 안 되네. 아 형 이걸 놓지 못했어요? 어. 난 형이 이렇게 잘 칠 줄 몰랐어요. 이게 장타 선수들이 되게 옆으로 많이 간다고 알고 계신데 그래도 똑바로 칠 줄 아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준이 형이 되게 지금 맞춰 치는 것 같거든요. 아까 연습할 때 90몇씩 치다가 지금 85만 치는 거 보니까 지금 1번 아이언인데. 그러니까 형이 스핀 때문에 좀 덜 나가긴 하는데. 지금 스핀 4천 4,000대죠. 아니 세우려고.
오늘 스피드가 좀 안 나니까 오늘 나는 스피드 다 치면 되겠다. 제가 드라이버 한 정확도 하니까. 오. 정확도는 좋다니까. 오. 어휴, 이럴 때 또 쓸데없이 많이 나가. 오, 많이 나가시네. 뭐야 이게? 와. 와. 나이스 샷이네. 이거 깐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리막이 좀 심해서 살짝 띄워서 한번 쳐볼게요. 어프로치 자신인데 넣어주셔야죠. 이거? 오케이. 이거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어프로치만 하면. 보여줄게요. 어, 그 말 듣고 채 바로 열었죠. 진짜 넣었네? 진짜 넣었네? 진짜 넣었네? 이게 어떻게 들어가? 봤죠? 보기 좋게 버디버디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 저거 버디하면은 아, 나 왜 이렇게 어프로치가 늘었지? 아니, 버디 하러 오시면 돼. 이거 세 개야, 지금. 지금 이거 프로그램 하면서 저 지금 제 실력 느는 것 같아요. 아, 짧아요. 전 6번입니다. 6번 쳐야 되나? 아, 나 6번 잘못 치면 2는 넘어가는데? 일단 탄도가 내 두 배야, 지금. 스핀이 많이 와. 채 제작을 또 그렇게 해놔서 거리가 안 나가고 많이 뜰 수 있게 제작해놓은 거라서 살짝 훅라이에요. 살짝 훅라이? 네, 떨어지고 나서 살짝 훅라이. 그 어떻게 보이는 거야? 안 되는데? 그래, 그린 넣었어요. 그린. 아, 좀 어려운 데 갔다 왔네. 안 어려운데요? 야, 안 어려운데? 형, 여기서 한번 롱게 한번 할까요? 내리막에 뒷바람? 아이언을 해줄까요? 와, 드라이버 잡으시죠. 원래 클럽으로 칠까요? 그냥 클럽으로 칠까요? 야, 형 이거 힘 좀 써야겠는데, 형? 78밖에 안 나왔어요? 에이씨. 예, 거리 핸디는 이걸로 드릴게요. 45인치. 왜 이렇게 스피드가 안 나 오늘. 이거는 형 내가 봤을 때 방향 잘못 세팅한 것 같은데? 방향을 잘못 세팅했어요. 360이면은 요만큼 드립을 한 건데. 아. 형이 방향을 잘못 맞춰놨어. 멀리건 알아 있는데 세팅했습니까? 네. 아, 맞다. 있었네. 오케이, 멀리건까지 인정해줄게요. 대신 롱게 하려면 오른손 장갑 껴야죠, 형. 아, 그럼 채도 바꿔야 되는데. 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차이 나는 건 제가 용납 못 해요. 와. 우와, 아니, 오른손 장갑 낀다고 감이 달라지나? 캐리로 한 30 찍힌 것 같은데, 캐리로? 제 파5에서 140 남겨놓으면 잘한 거예요. 110 남겨놓은 게 잘못된 거고. 근데 저렇게 나가면 보통 와, 많이 나갔다 해야 되는데 둘 다 많이 치는 사람이라 그냥 별로 감흥이 없는데. 난 형거리 좋아. 아, 제발 가. 아, 가죠. 제발 어프로치 아니야. 아, 이거 올려놓기만 하면 이길 찬스인데, 아. 오, 얘 풀샷. 아니, 바람이 없었어? 또 어프로치니까 형 기대 한번 해보세요. 예. 오케이. 어우, 집어넣기 딱 좋은 거리네. 아니야. 아니야. 살살 치는 거 안 되죠?
저만큼 들어도 저만큼 가는 거면 살살 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 벌려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주시려고? 아, 경사가 많네. 형은 드라이버 잡기가 애매하다. 난 너무 좋은데? 아 잠깐만, 이 정도면 형 저도 드라이버 아닙니다 형. 260, 260이면 나도 우드로 올리는 그림 한번 나와야지. 이야, 저도 이런 프로예요. 그 이거 들고 세게 쳐볼까? 게스펜 안 나와요? 얘는 좀 안 나오는데. 아 그래? 얘는 안 나오는데 안 갈 것 같은데? 아, 솔직히 그게 안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 그죠? 아. 장갑이 버티지 못했고. 아니야, 방금 미끄러졌어. 아 미끄러진 거야? 응. 아 미끄러져서 이렇게 이만큼 온 거야? 미끄러진 거 저거밖에 안 갔지. 잘 가렴. 뭘 뜯은 건데? 원래 탄도가 좋네. 아, 여기 나오는 프로들이 꼭 그런 걸 하나씩 넣더라고요. 형 근데 맘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저 이글 찬스예요. 아 그러네. 어떻게 오늘 이글 기록 한번 세워봐야지. 아 근처 나간다고? 아. 와, 되게 사생초인데. 아, 이 버티도 잘한 거긴 한데, 아, 아쉽다. 330에 파포. 이거 2홀도 이글 찬스인데? 펑커만 안 빠지면 할만하다. 펑커는 안 빠지고. 페어웨이. 아, 진짜 공 힘없이 간다. 아. 같이 치는 사람이 한 72 정도 치면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은데, 77에 만족을 못 하겠다, 오늘. 아니야, 더 가야 돼. 아니야. 83이면 이만큼 오는구나. 이게 어프로치 잘 되는 날은 형 이런 거리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 방향이 아니잖아. 방향이 아니잖아, 방향이. 방향이 맞네. 거리가 아니네. 아니, 오늘 파보다 이글이 더 많지 않아요? 지금 파 3개 했고 이글 3개 했죠? 파 많이 했네. 아, 이것도 롱아이언은 오늘 잘 맞아서. 들어 그만. 아, 이거 어, 5번 칠까? 4번? 5번? 오, 형 5번이면 될 것 같은데. 5번? 근데 솔직히 이거 7번 세게 쳐도 가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와, 스핀. 스핀이 한 번씩 먹는 게 문제야. 야, 나 스핀 좀 조절하고 싶은데. 설마, 설마. 그림은 들어가는 그림이었어요. 아, 이것도 어프로치 그림 나오네. 아이. 아니야, 이거 넣으면 안 돼. 아, 이런 거는. 이거 넣으면 게임 끝나는데?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건가? 언바운드 치려고 하긴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되게 안 쳐졌다. 아이. 아니
파 치는 거랑 이글 치는 거나 똑같이 나오면 그 주변에서 이게 들리는 말로는 이제 왕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네, 괜히 그 왕좌에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형이 평소에 거리도 많이 놀리더라고요. 거리는 제가 놀릴 수 있는데 스코어로 하면은 제가 놀림을 받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어프로치도 잘하고 퍼팅도 잘했어서 초반에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어떻게 제가 인터뷰 때 얘기했던 것처럼 포함으로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